아, 문제가 발생했어요. 여기 산도가 여기 있었는데, 여긴 지금 뭐 바닥재나 이런 게 산호사 같은 게 없어서 pH 스윙폭이 좀 커가지고, 물을 좀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, 제가 경리통을 메인 수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, 밤 사이에 이게 유리가 두께가 있다 보니까 자석 힘이 약해져서 점점 내려와가지고, 아, 얘가 여기서 이러고 놀고 있네요.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이 커졌네 또. 제가 잡기도 좀 힘들어서 그리고 보통 이렇게 또 넓은 수조에 있다가 또 작은 수조 가면은 애들이 또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얘 미치겠네 산도. 얘또 어떻게 잡을라나. 아, 봐봐, 블루텐한테 지금 맞고 있잖아. 어? 줘봐. 근데 너는 왜 들어오는 애들마다 패냐, 블루텐? 깡패냐 이거 완전. 네, 지금 사무실 불을 다 끄고 애기들 자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수조에 왔는데요.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저기 끝에 산도 보이시죠? 산도. 산도가 지금 어디가 아파가지고 구석에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무슨 사람처럼 자요? 마치 코 고는 것처럼 자는 것 같지 않아요? 좀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? 자, 자고 있습니다. 저러고. 잠꼬대도 하네요, 지금. 보세요. 야, 얘 진짜 웃기긴 하다. 아니, 잠꼬대도 하는 것 같고, 뭐라고 막, 입 벌리고 자면서 코 고는 것 같아요, 지금. 제가 어제도 되게 놀랬었거든요, 저러고 있길래. 어디 상태가 안 좋나. 근데, 이 시간만 되면 꼭저 자리 가서 잡니다. 네, 지금 꿈에서 사료 먹으러 달려가는 것 같죠? 갑자기 꼬랑지 막 살랑살랑 흔들다가 다시 멈췄다가 저 봐. 잠꼬대야 저 지금. 야, 얘 진짜 웃긴다. 저 봐. 진짜 웃긴다. 저 봐. 방금도 지금 사료 먹는 지금 잠꼬대 한거 같죠? 아, 진짜 웃긴다 얘. 야, 넌 진짜 물고기냐 뭐냐 정체가? 생긴 건꼭 명품백 같이 생겨가지고.